자, 여기서는 이제 be usual to인데요. 색깔을 좀 바꿔서. 자, be usual to. use의 수동태 형태인 be used가 무엇으로 사용되어지다는 뜻이야. 그죠? 그런데, to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be usual to. 동사 원형. 그러면, 뭐뭐 하는 데 쓰여지다. 사용되어지다. 그죠? be usual to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be 동사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usual to라고 나왔어. 그냥 usual to, 그냥 usual to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동사 원형이면 얘는 조동사로 쓰인 거야. 과거의 습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야. 조동사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 그러면 이 used가 같이 쓰이는 건 would가 쓰이는 거죠. would. 그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그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세개 묶음을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이두 개를 묶고 이두 개씩 묶어서 반드시 기억기를 해놔야 돼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고, 그죠? 동사 원형이냐, 동명사냐. 그죠? 비동사가 없고, 동사 원형으로 와서 조동사에서. 얘랑 차이점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this spoon, 이 스푼은요, is usual to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동사 원형이 왔지. 그러니까 커피를 젓는데, 휘젓는데 사용된다. She is usual to 동명사가 왔지. Spice food. 뭐야? 매운 음식을 만드는데 그녀는 익숙하다. 그죠? I usually go to church. 나는 과거에 교회에 가곤 했었다. 지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아주 매우 잘 나와. 꼭 여러분들 정리하세요.